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춥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.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입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. 김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수석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 검찰이 C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.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도 시작되는 등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유타운 구역 소유자의 30% 이상이 요청하면 유타운이 해제됩니다. 또 추진위가 설립됐어도 사업 주체 측이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유타운 해제가 가능해집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요일 낮 12시 뉴스입니다.